한지 닭지를 사용한 그런 작품입니다. 4월에 어떤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담아 있고요. 그리고 재료는 천연 염료를 사용했습니다. 우리 그 한국의 정서와 마늘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입니다. 시간의 공명에 관한 작품입니다. 우리가 그 카이로스의 시간과 그 하나님의 시간, 크로노스의 시간 사이에서 그 인간의 어떤 삶, 그리고 어떤 공간에 관한 또 공명에 관한 그러한 작품입니다. 동양적인 오방색을 사용했습니다. 표상이라는 작품입니다. Symbol of Lightness인데 우리가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20여 년을 살고 한국에서 또 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인간의 어떤 존재와 가치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의의에 관한 작품과 어떤 그 의의를 표현하는 표상에 관한 작품입니다. 한지와 닭지 그리고 천연 염료를 사용한 그러한 작품입니다. Thank you.
로당의 지옥의 문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문이라는 그런 제목의 작품입니다. 우리가 이 전체 그 전시 컨셉에서 생로병사를 논했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우리 심상의 생각들을 요즘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과 결부해서 만든 작품입니다.